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득세법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학습하겠는데요. 먼저 이 시간에는 소득세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95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는요, 소득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세법. 이 소득세는 소득세법도 있지만 대통령인 시행령도 있고 그리고 기획재정부령인 시행규칙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선 소득세라고 하는 건 뭐냐?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법률용으로 자연인입니다. 개인. 개인을 자연인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개인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 뭐 일정 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에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다. 그러면 만약에 주식회사인 법인들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은 뭘까요? 법인세가 되겠죠. 그러나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소득세에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주로 시험 문제에 적게는 다섯 문제에서 많게는 뭐 일곱 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소득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자, 소득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입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사실은 우리가 배우자 하는 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시험에 나오죠. 그런데 이 종합소득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자, 종합소득에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 근로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개인 자영업자는 다 사업소득이죠. 그러면 이러한 개인이 이러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다면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종합과세다 이런 말 씁니다. 종합과세. 종합과세. 그러나 이러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이런 세금을 우리는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분류과세.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과세하는, 즉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시험에는 이 종합소득세가 주로 나오고요. 보통 뭐 적게는 다섯 문제에서 많게는 일곱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에서는 말이죠. 이 사업소득이 나옵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 이 사업소득은 개인이 그 자영업자들이 말이죠.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인데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 부동산 매매요. 부동산 매매요. 즉 부동산을 팔고 사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한다. 개인이 부동산 매매업도 사업소득입니다. 또 부동산을 임대한다. 부동산 임대업. 내가 부동산을 임대업을 한다. 주택을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임대하던 상가를 임대하던 임대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소득입니다. 개인일 때입니다. 또 건설업을 한다. 건설업. 뭐 건설업. 뭐 건설업도 뭐 내가 주택을 신축해서 뭐 판매하는 건설회사를 한다 하는데 개인입니다. 개인이 건설업에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또 부동산에 관련된 건설업 다 어디에 들어가요?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소득에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특히 부동산 임대업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7문제 중에는 이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출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에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가 있는데 종합소득은 여섯 가지가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출제 안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근로소득 아시죠? 근로소득. 직장 다니면 회사에서 월급 줄 때 뭘 공제하지요? 각종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거죠.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받는 사람한테 세금을 대신 띄어서 대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그래서 회사를 우리는 원천징수 의무자 이런 말을 씁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의 구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거기 핵심 체크해 보니까 합산과세라고 나왔죠. 종합과세한다. 합산과세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요 계속적일까요? 반복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반복적이죠. 비계속적입니다. 그렇죠? 분류과세입니다. 여러분 뭐 회사를 다니다가 맨날 퇴직합니까? 한 회사에 들어가면 오래 근무하니까 보통 퇴직소득은 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는데 뭐 오랜 동안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되면 퇴직소득은 비반복적인 소득이고요. 여러분 토지 건물 매일 팝니까? 그러나 토지 건물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건 부동산 매매업이죠. 그러나 우리 개인이 어쩌다가 아파트를 팔았다. 그렇다면 비반복적이고 비계속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역시 퇴직소득과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라고 하는 건 거기 나왔죠.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다. 비반복적이고 비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게 되면 이자소득이 있잖아요. 이자소득이 있고 또 배당금 받으면 배당소득이 있고 직장 다니면 근로소득이 있는데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복권 샀는데 복권 1억에 당첨됐다. 그러면 또 그 소득세를 띄거든요. 이런 거 기타소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직장 다니면 근로소득인데요. 이런 근로소득자는 갑종근로소득세만 내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종결되는 겁니다. 갑종근로소득세. 이것만 내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종합소득에 하나밖에 없다. 직장 다니는 근로소득밖에 없다. 그러면 갑종근로소득세만 내면은 그걸로 소득이 그냥 끝 종결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를 따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 2월 달에 그 뭡니까 연말정산 하잖아. 1월 달 월급 받을 때 뭐 그때 이제 연말정산 하는데 갑종근로소득세는 세금 낸 걸로 종결된다. 이걸 우리는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 제일 밑에 나왔죠.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별도의 절차 없이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니까 갑종근로소득세 낸 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 소득이 없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종합소득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복권 당첨돼서 1억을 받았다. 기타소득입니다. 그러면 기타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면 그걸로 종결이 된다.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자소득도 있고 배당소득도 있고 또 사업소득도 있다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넘기시면 296쪽에 소득세의 총론이 나옵니다. 자, 소득세의 총론. 전반적인 흐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개념이 나오는데, 개념 나오고, 소득세는 뭐, 개인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일정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자,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소득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세이고. 또 이거는 사람 중심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을이라는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 만약에 부부지간이 있다면 남편과 부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과세하니까 인세라고 합니다. 인세. 그리고 이 소득세는 여러분이 벌어들인 소득을 직접 세무당국에 내는 거니까 직접세 들어갑니다. 여러분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죠. 납세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뭐 인세이면서 국세이다. 두 번째 보세요. 우리나라 소득세는요, 원칙적으로 소득 원천설입니다. 자, 소득 원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소득 원천설입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아까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뭐 근로 소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종합 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소득 같은 거는 계속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소득원천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뿐만 아니라 순자산증가설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증가설. 이 순자산증가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어지는 소득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일시적이고 무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소득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순자산증가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은 소득원천설이고 그리고 어쩌다가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이고 우발적으로 얻어지는 소득. 그렇죠? 여러분 뭐 퇴직소득 같은 것도 비반복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순자산증가설은 말이죠 모든 소득입니다. 모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하겠다. 그렇죠? 이것이 순자산증가설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는 시험 문제 소득세법에서 소득원천설만을 인정한다 그럼 틀립니다.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해서 순자산증가설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단위별 과세한다. 개인 단위별 과세한다. 남편 소득과 부인 소득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거지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번째 징수 방법은요. 신고 납부 제도입니다. 바로 신고주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인 뭐 주소지 관할 소득세 같은 건 이제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겠는데 이런 세무서에다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는데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보통 1월 1일부터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일반적인 겁니다. 이따 뒤에 가서 나오는데
또 뭐 누군가가 사망했다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또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출국했다면 1월 1일부터 출국까지, 출국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세는 보통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는데, 납부는 언제까지냐? 다음 연도,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바로 소득세는 신고 납부 주의하는 세금이다. 신고 납세제도다. 즉, 신고주의 국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득세는요, 세율이 총과누진세율입니다. 세율은 총과누진세율입니다. 총과누진세율 7단계입니다, 7단계. 7단계인데, 6%, 15%, 24%, 35%, 38%, 40%, 42%. 3, 4, 5, 6, 7개. 결과적으로 6%부터 42%까지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도 7단계 초과누진세를 적용하고요. 양도소득세도 7단계 초과누진세를 적용하는데, 양도소득세는 7단계 초과누진세율도 있고 또 비례세율도 있습니다. 뭐 10%짜리가 있고 20%, 30%, 40%, 50%, 60%, 70% 이렇게. 10%부터 70%까지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공부합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율 따로 공부하는데, 우선 이 시간에는 종합소득세의 세율과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부터 최고 세율 12%까지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297쪽에 보니까 과세 방법이 나옵니다. 과세 방법. 소득세는 종합과세도 있고 분류과세도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2번,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이 납세의무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거기 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주소가 되어 있고요. 1년 동안에 183일 이상을 거설둔 개인입니다. 국내에 주소가 되어 있고요. 1년 동안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네. 국내 주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소가 되어 있고요. 365일 중에 183일을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입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는 비거주자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거주자는 말이죠. 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되어 있고, 국내에 주소가 되어 있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데, 거주자는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줍니다. 아하,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모두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타이거 우즈는 미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비거주자잖아요. 비거주자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자,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납세지입니다. 어디다 세금 내느냐? 거주자는요,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러나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소지가 되겠고요. 자, 비거주자, 국내 주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그런데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다시 합니다. 거주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소득세는 앞서지는 주로 주소지가 원칙입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원칙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신고 납세 제도가 나옵니다. 298쪽 네 번째. 역시 납세 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스스로 계산해서 과세관청인 거주자는 주소지 세무서, 비거주자는 사업장 세무서에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칸 보니까 납세 의무자가 말이죠, 신고가 없거나 부당하게 신고할 때는 과세권자가 추계조사하여 결정한다. 원칙은 내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했는데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조사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네 번째, 과세기간 나왔죠. 소득세의 과세기간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누군가가 사망했다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하죠?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은 사망인. 누군가가 사업하다가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출국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과세 관할은 어디냐? 세무서지 뭐. 보통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가 과세 관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의 기본적인 총론을 마치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 여러분, 임대업도 어디에 들어간다?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임대한다, 사업소득이면서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자, 이 시간에, 남은 시간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임대업은 영리 목적이죠.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토지라든가 건물, 그리고 부동산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는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임대소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299쪽에 보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가 나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 이것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부동산,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건 바로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이 부동산상의 권리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배울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여기에는 뭐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 그리고 뭐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부동산상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동산상의 권리를 뭐 하면서 대여하고 얻어지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즉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얻어지는 소득입니다. 이 부동산상의 권리는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이라든가 또 지상권 또 지역권.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웠죠? 물권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물권, 소유권.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잖아요. 그리고 점유권도 있고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민법의 물권법에 배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는 전세권하고 임차권,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빌려주고 얻어지는 소득은 임대소득입니다. 사업소득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 지상권하고요 지역권이 어느 때 빌려주는 거냐? 국가가 이런 사업하는 경우 있어요. 공익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거기 나왔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공익사업. 국가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지상권, 지역권을 빌려주고 받는 소득은 이건 기타소득에 들어갑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특별히 빌려주고 받는 것은 기타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래 이 부동산상의 권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임대소득인데 원래 임대소득 어디에 들어가요?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으로서 어디에 들어가요?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대여라는 게 뭐예요? 빌려주는 거죠. 물건이라든가 권리를 사용하고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둘째 줄 보니까 건물의 옥상이나 줄 쳐봐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건물 옥상 같은 데 가면은 대기업들 광고판 같은 거 세워줬잖아요.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광고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도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거기 참고란에 있는 거 있죠? 다섯 가지 나왔는데 별표샷이에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이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내 개인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내 부동산을 친구가 돈 빌려오는데 근저당권 설정하고 빌려주고 대가로 받는 것도 역시 이거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도 임대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말이죠. 자, 제가 부동산을 샀는데 판매 목적으로 샀어요. 그런데 판매가 안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는 것. 깔세 같은 거 아시죠? 자,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분양할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샀는데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한 달 동안 빌려주고 깔세 보증금 없이 집세만 받고 빌려줬다. 이런 것들도 임대소득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소득도 부동산 사업소득이다. 임대소득이다. 세 번째입니다. 광고용 토지 또는 가옥의 옥상,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받는 것도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인해서 임대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 쳐보세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임대하고요 보증금 받는 경우 있잖아요. 전세보증금. 그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이자소득이 나왔다. 그건 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들어갑니다. 거기 나왔죠. 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 등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대소득이 아니야. 예. 전세금 받아가지고 보증금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예금했더니 이자가 받았더라. 이건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들어갑니다. 이자소득. 자, 5번도 별표시하시고요. 토지를 개발해가지고요. 거기다 묘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분묘기지권입니다. 뭐 분묘기지권은 3가지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토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 설치자로부터 지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묘지를 개발해가지고 묘지 이용자들로부터 매월 지료를 받는 겁니다. 지료. 토지 사용료를 받는 거죠. 역시 이것도 임대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자, 토지를,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 기지권을 설정하고, 네, 분묘 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공장 계단입니다. 여러분, 이 공장 계단 저당법이라는 게 있는데, 공장 계단이라는 건 공장에 있는 거 모든 겁니다. 토지, 건물, 공장에 있는 차량, 공장에 있는 기계, 공장에 있는 생산물, 모든 것 다 공장 계단이라고 합니다. 또는 광업 계단. 공장 계단, 광업 계단을 대여하고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것도 사업소득으로서 임대소득에 들어갑니다. 공장계단 또는 광업재단이란 공장 저당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재단 등의 설정 등기를 한 재단. 그러니까 공장재단을, 공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빌려주고 받는 것도 부동산 임대소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넘겨보세요. 광업권자라는 건 뭡니까? 광업법에 의해서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광업권자가 되겠고요. 조광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광구가 아니라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조광권자입니다. 그리고 덕대 등이 그랬죠. 거기 덕대라고 하는 건 뭐냐? 광물 주인 광주와 계약을 맺고 광물을 채광하는 자가 덕대입니다. 덕대. 다시요. 덕대라는 것은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광주,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광주와 계약을 맺고 광물을 채굴하는 사람을 덕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 등이 채굴에 관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려주고 발생하는 소득도 임대소득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임대소득을 통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지상권이라는 것은 남의 땅에다가,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도 질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이러한 지상권을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이다. 맞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틀렸죠. 기타소득입니다. 이런 지상권과 지역권을 공익사업을 위해서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하면 이거는 기타소득이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것, 등기가 안 된 것도 빌려주고 받는 것도 소득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 대가를 받는 것도 임대소득으로서 사업소득입니다.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 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 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도 임대소득으로 보아서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넘겨서 301쪽의 비과세 임대소득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소득인데요. 비과세 임대소득입니다. 비과세 임대소득은 전답입니다. 전답.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 전답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은 비과세가 되겠고요.
한 개의 주택 소유자가 임대하고 받는 소득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내가 한 개 있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은 비과세가 되겠는데, 한 개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은 고가주택입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의 9억 초과가 고가주택인데, 임대소득에서는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인데,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개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거기 나왔죠.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한다. 외국에 있는 주택은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무조건 과세한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주택은 1주택에 한해서만 비과세한다. 그러나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규모 임대주택입니다. 소규모. 여러분들 저 지난 2019년도에는 주택을 임대해서 빌려주는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2018년도까지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2천만 원 미만일 때 비과세인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과세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2019년도에 2천만 원 미만인 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 분리과세합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겠다. 참고로 제가 실무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주택을 임대해가지고요, 1년 동안의 총 수입액이 천만 원이다. 그러면 세금 이론도 없어요. 참고로 분리과세 할 때. 왜 그러냐, 여기서 필요경비 60% 공제합니다. 단 임대사업을 등록한 경우입니다.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60% 공제하면 6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또 뭘 공제하느냐, 기초공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400만 원 공제합니다. 그럼 빼보세요. 과세 표준이 0이잖아요. 그러면 세율은 몇 프로냐? 14%입니다. 그죠? 그러면 산출세액도 0입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 벌었습니다. 2천만 원 1년 동안에. 그럼 세금이 얼마냐? 60% 공제하니까 1200만 원 공제하겠죠? 그리고 400만 원 공제하겠죠? 그러면 1600만 원 빼니까 과표가 4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14%, 그럼 얼마입니까? 56만 원이 되겠네요. 56만 원. 그쵸? 2천만 원 벌어도 뭐 세금 별로 안 나오네요.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하는데, 세율은 몇 프로다? 거기 나왔죠, 책에? 1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등록했는데 2천만 원, 2019년도에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올해 2020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하게 되면 세금이 56만 원 밖에 안 나온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알면 되겠어요. 임대소득. 그러나 1년에 1000만 원이라면 세금이 없다는 것. 네. 참고로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 그런데 혹시 질문 있어요. 미등록한 사람은요, 필요경비가 50%입니다. 여기 필요경비 50%. 미등록. 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참고로 실무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본공제 200만 원입니다. 등록한 사람은 필요경비 60만 원, 기본공제 400만 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원 공제합니다. 이렇게고 세율은 14%를 적용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빌려주고 받는 소득. 그리고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을 빌려주고 받는 소득. 응?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임대소득 비과세는 전답을 빌려주면 비과세한다. 주택 하나를 빌려주면 비과세하는데 단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한다. 외국에 있는 주택은 한 개를 빌려주더라도 과세한다. 예. 그리고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종합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6%부터 최고 세율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나머지 생략하고요, 양도소득세로 직접, 양도소득세 직접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